최고의 선수가 쓰는 최고의 덱을 플레이해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 만에 드디어 저 닥터씨가 돌아왔습니다. 5월 밸런스 패치 후 새로운 메타가 등장했는데요. 한동안 아레나를 주름잡던 무덤덱이 베이비 드래곤과 토네이도의 너프로 인해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무덤덱을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CRL 이스트에서는 고블린 우리와 로얄 택배를 쓰는 무덤덱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소개합니다. 뉴 무덤덱! 무덤과 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카드죠. 또한 최근 버프 이후 상당한 픽률을 보여주고 있는 고블린 우리와 로얄 택배. 고블린 우리는 건물로 어그로를 끌 수도 있고 고블린 싸움꾼의 피해량 버프로 주먹도 더 세졌습니다. 로얄 택배도 착지 피해량 버프 이후로 픽률이 어마어마하죠. 다크 프린스는 지상에서 몰려오는 유닛들을 쉽게 잡아낼 수 있고 메가 미니언은 머스킷병과 함께 공중을 담당합니다. 남은 스펠은 수비적인 바바리안 통이나 공격적인 거대 눈덩이를 추천합니다. 어떤 카드와 쓰더라도 기본적인 무덤의 운영 방법은 비슷합니다. 엘릭서 2배 전까지는 일단 수비적으로 플레이하고 엘릭서 이득을 봤다면 무덤과 도, 그리고 다른 카드들로 공격하는 것이죠. 만약 선패에 고블린 우리가 있다면 중앙에 설치 후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머스킷병과 고블린 우리는 빅덱 수비도 문제없습니다. 그럼 이 덱의 강점을 알려드리죠. 이 덱은 수비 카드가 아주 강력합니다. 수비로 엘릭서 이득을 보다가 무덤 한 방으로 게임을 뒤집기도 하죠. 고블린 우리와 로얄 택배는 현 메타에서 아주 좋은 수비 조합입니다. 특히 호그라이더나 램라이더 상대로 고블린 우리가 아주 효율적인데요. 만약 상대가 지진 마법이 있다면 고블린 우리는 중앙지역 강가에 배치해 지진을 최대한 피해주세요. 벌룬은 고블린 우리, 메가 미니언, 머스킷병으로 수비. 골렘이나 자이언트는 고블린 우리로 먼저 어그로를 끌어준 뒤 머스킷병으로 녹이고 나머지 유닛들은 독과 로얄 택배로 수비합니다. 다크 프린스와 로얄 택배에서 나오는 훈련병은 쉴드가 있어 스파키를 잡기 쉽습니다. 라바 하운드 덱을 상대할 때는 고블린 우리, 머스킷병, 메가 미니언을 삼각형으로 배치해주세요. 라바 하운드 수비 후 라바 펍은 택배로 깔끔하게 정리해줍시다. 만약 상대가 라바를 뒤쪽에 꺼낸다면 다크 프린스나 무덤독 콤보로 반대쪽을 공격합니다. 이 덱의 카운터는 박격포 덱이나 광부 덱 같은 박쥐가 들어간 순환 덱입니다. 거대 눈덩이를 들었다면 조금 수월하게 막을 수 있겠지만 바바리안 통을 쓸 경우에는 초반 수비에 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다른 카운터 덱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아처가 들어간 석궁 덱입니다. 무덤 독 콤보를 쓸 때 상대방의 아처까지 제거할 수 있게 동마법을 아주 잘 써야 합니다. 그럼 이제 닥터씨의 꿀팁 타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째, 로얄 자이언트나 램라이더를 상대할 때는 꼭 고블린 우리를 가까이 배치해 고블린 싸움꾼이 상대 유닛을 더 빠르게 공격할 수 있게 하기. 둘째, 고블린 우리에서 나온 싸움꾼이 다리를 건널 때 메가 미니언이나 다크 프린스를 써서 무덤 공격을 서포팅하기. 셋째, 번개 마법에 대비해 머스킷병과 고블린 우리는 떨어져서 배치. 넷째, 로얄 택배는 고블린 통을 보자마자 사용하기. 밸런스 패치 이후 어떤 카드를 써야 좋을지 고민된다면 그 메타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카드들을 써보세요. 마치 고블린 우리와 로얄 택배를 쓰는 이 뉴 무덤 덱처럼 말이죠. 그럼 저는 이제 이 덱으로 트로피를 올리러 가보겠습니다. 수비도 쉽고 공격은 더 쉬운 뉴 무덤 덱. 여러분도 얼른 꿀 빨러 가세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